이곳은 여수시 가사리 생태학습 공원입니다. 가사리 생태학습 공원인데요. 400m 후방에는 생태교육관도 있네요. 바로 앞에가 바다여고요. 뚝을 만들어서 안쪽에는 갈대밭이 있는데, 네, 이곳이 생태학습장입니다. 공원 데크길을 만들어서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농어촌 공사에서 저기 뚝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 앞쪽에는 바다입니다. 자, 좀만 더 걸어볼까요? 가사리 생태학습공원. 가사리 생태학습공원. 작년에 자랐던 갈색 갈대와 이제 새로 순이 나는 갈대가 같이 피고 있습니다.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갈대. 이게 무슨 조형물인가요? 네. 원형 도움을 만들었네요. 이렇게 산책로를 만들고 생태학습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이 밑에 갈대 숲에는 뭐 개, 뭐 망둥어 이런 여러 가지 생태 공원 자원들이 있죠. 여수 넘어 그 다음에 오성에 있는 그런 것보다는 뭐 비하면은 너무 작지만 그래도 이렇게 생태공원을 만들어서 조성을 해놨네요. 가사리 생태공원 도로가 옆에 있는데 그 길가로는 보행로를 만들어놨어요. 꽃도 심어놓고 바로 길 옆 화장실에 오른쪽에는 화장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꽃향기가 나네요. 가사리 생태 공원입니다. 달맞이 꽃도 있고, 저는 꽃 이름은 잘 모릅니다만은, 자, 공원을 예쁘게 꾸며놨어요.